제발 형님들 엔트리 예상은 내가 해놨거든. 1경기 단장이 능선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과연 오케이 편현진아 어 왜 안 돼 씨발. 어, 뭐야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뭐야 어 뭐야 두열인데. 아니 진짜 뭐야. 3시 나와야 된다 이거. 3시랑 9시 자원 차이 심하다. 네. 아니 이거 진짜 원래 한두열이었어? 진짜 한두열 맞아? 나올만해 어차피. 맞아 그래 나올만하네. 한두열이면 뭐 토스죠. 일자로 오지게 털라고 했네. 아 오케이. 아 근데 뭐 엔트리 잘 냈네. 오케이 괜찮다. 경모님 진짜 네네. 화이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두열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화이팅 경모야 화이팅. 가자. 야 솔직히 저희는 경연제 노리고 경모님 냈거든요. 근데 예 그래도 괜찮네요. 그나마 괜찮네요. 저절하가지고 가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자. 와 씨발이야. 근데 한두열 1경기 바로 한두열 나오네. 야 씨 와, 야, 짜장도 그 한두열이, 어, 바로 나와버리네. 야. 오케이. 자, 일단은, 예, 엔트리는 솔직히 말해서 똑같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선수들의 역량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기면 선수가 잘해서 이긴 거고, 제가 지면은 제가 못해서 진 겁니다. 과연, 저그 대 저그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선봉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선봉전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뭐라고? 해설 한 명 초빙해라고요? 오케이. 석현이 형한테 전화 걸게요. 잠시만요. 석현이 형 친구 요청 보냈어. 오케이. 마늘.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기는 다 같이 해설하네, 형님들. 어.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할게. 왜냐면, 저기 끼면은 스트로 믹스 때문에 안 들리더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네. 가자. 가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석현이 형한테 말 좀 해줘. 그러면 형님들 친구 요청 보냈다고 어 좀 받아달라고. 가자. 한두열 vs 김경모 첫 번째 경기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니 근데 옵저버를 안 보는데 어떻게 해설을 하냐 형님들. 나 다음 판부터 내가 하늘이랑 같이 할게. 인정? 다음 판부터 하늘이랑 같이 할게. 제발. 어? 야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아 여기가 좋은 건가? 여기가 좋은 건가? 아니잖아. 여기 좌우 안 캐잖아. 잘 캐진. 아 씨발. 아 좋겠다. 아 3시가 좋은데. 아 3시랑 9시 자원 차이 존나 큰데. 여기 부스트 두 개 튕기지 않나? 맞지? 여기 부스트 하나 튕기잖아. 아 이거 하나 튕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튕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1대1 매면서 이거 존나 크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자막 써드릴게요. 예, 9시 저그가 예 저희 클랜 백근 클랜의 김경모고요. 그 다음에 3시 저그 짜장 저그 한두열입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한두열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이 있거든요. 저그 대 저그전에서는 이제 스나이핑 카드로 굉장히 잘 꺼내는 카드인데
솔직히 저는 엔트리 첫 경기에 당한 겁니다. 예. 한두열 엔트리에 당한 거고, 자, 일단 구드론이고, 여기 오버라도 찍었어요. 만약에, 이인동맵에서 제가 알기로는 12안 마당 자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안 마당 자주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12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김경모 상대로 12안 마당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두열은 저그네 저그저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12까지!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안전하게만 하면은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2풀로 하죠. 이렇게 되면은, 아, 구발인데. 이러면 게임 끝났죠. 예. 아, 이럴 수가 맙소사. 아, 이럴 수가.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3시가 자원을 굉장히 잘 캐기 때문에 12풀 하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또 자원을 못 캐가지고 좀 약간 구드러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지금 거의 진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드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이거 빌드 싸움을 이길 수... 그래도 한타는 있어요. 저글링 모아 떼어가지고 한타는 있는데, 아, 일단 이거 오버로드로, 예, 잔상까지 다 받고, 그리고 이 저글링은 오버로드 못 받고, 아, 이거 다 보면 다 대처 가능하거든요. 이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예. 이거 맵 이름 단장의 능선입니다. 근데 바로 뗐을 때 한 타이밍 딱 있거든요. 그 타이밍 때 진짜 날카롭게 컨트롤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때만 딱 노려서 해야 되는데 그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와, 근데 한두열도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예, 드론 한 마리 딱 껴가지고 싸울 준비하는 거 보세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선수거든요, 한두열이. 절대 실력으로 김경모한테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두열이기 때문에, 딱 저글링 바로 탔을 때, 그때가 한 타이밍인데, 아, 이거 한두열이 진짜 잘 싸운 것 같은데요? 아, 한두열이 진짜 잘 싸웠죠, 이거는, 예. 아, 그리고 이거 저글링 갇힐 수도 있어요. 이거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저글링 갇힐 수도 있어요. 이거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아, 이거는 빌드에서, 아, 이거 제발, 아, 이거 왜 해처리를 때렸나요? 아, 방금 해처리 안 때리고 싸웠으면은, 어, 아, 그래도 좀 약간 이득 볼 수 있었는데, 아, 해처리를 때려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게, 레어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이 레어도 느린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회처리 대 1회처리라서 이거 이렇게 되면 성큼 박아야 됩니다. 예. 성큼 박고 저글링만 계속 찍은 다음에 압박 주고 나서 드론 찍으면 할 거 없거든요? 지금 김경무 선수가. 자, 일단은 김경무 선수 저그네 저그죠. 왜냐면 무클랜이랑 했을 때 이재동 선수님까지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빌드 싸움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자, 일단은 저글링 한 마리 들어갔거든요. 이걸로 드론 한 마리라도. 야, 한두열 왜 이렇게 잘하냐? 와, 씨, 야, 얘 요즘 왜 이렇게 잘해? 얘 저그대 저그전하면 거의 안 지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약간 김경모 선수가 그나마 괜찮은 점이 쫄지 않고 성큰을 안 지었, 어? 자, 일단 성큰을 지었는데, 예. 안전하게 하는 게 낫죠. 예. 안전하게 하는 게 낫고, 지금 저글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거든요. 이거는 스파이어 터지고 뮤탈 찍기 전에 한번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서 시간 잘 벌어주고 나서 성큰이랑 같이 싸워야 됩니다. 저글링 다 꼴면 안 돼. 아, 이러면은 드론 점사당하죠. 왜냐면 저글링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이거 드론 굉장히 잘 비비면 그래도 한 타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두열이 저글링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이제서야 챔버 올라가고 있고, 이 저글링 한타로 어떻게든 피해주겠다, 끝내겠다, 이 생각인데 잘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저글링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심시티. 아,
와, 한두열한. 와, 씨발, 1등 먹고 시작하네. 와. 와. 잠시만. 선수 쳐야 돼. 아, 잡히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다. 수고했어요. 맞았습니다. 아, 이거는 아, 자리빨이 너무 커가지고. 예. 네. 아니, 두 번째 맵이 적역능선이거든요. 혹시 자신 있으신 분 디스코드 채팅에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형님, 그러면 부담감 있어서 아무도 손을 안. 아, 괜찮아요. 어차피 그 뭐야 자신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고를 거기 때문에 제가. 예. 네. 없습니까? 어, 나왔는데? 아니, 아니요. 저 채팅 친 사람 제가 못 본 척 하고 싶은데요? 아!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잠시만, 저기가 일단은. 저기도 태어나서 그거 같지 않아? 제가 볼 때 민철이 형 이상이에요, 저는. 적역능선 저격이. 아, 이거 저기가 좋은 맵이잖아. 그치. 어, 아니, 테란도 해서 민철이 형을 예상합니다, 저는. 테란이 토스전이 좀 안 좋지 않나, 저격은? 저그가 토스한테 많이 좀 맞지 않아? 테란이? 진묵이 형? 그냥 비슷해. 아니 근데 저기 저그 한 명 남아서 내가 봤을 때 저그 아껴요. 아 민철이. 어 맞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저그 하면 졸라. 아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저그 절대 안 나오고 내가 봤을 땐 토스인데. 봉철이 믿어. 예. 그러면 변태적인 현재 같은 애들도 나올 수 있어. 현재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잠시만. 아니 근데 어? 이거 엔드리 좋은 거 같은데요? 맞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할게. 오케이. 갔다 온다. 씨발. 만약에 이거마저 틀린다. 그럼 난 사퇴다, 씨발. 간다. 나는 예상했다. 간다고? 난 예상했다, 이거다.